대기 중이신 분들인가요? 오, 길바닥에요.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있던 집이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. 저는 춘천이고 여기는 수원이거든요. 네, 저 엄청 기대돼요. 둘이 안 주너들에 빨리 줄었으면 좋겠네요. 배고프시겠다. 전국에서 찾아오는 집 섭외 도전. 더 궁금하다. 현장 섭외로 직접 섭외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네. 저희 여기가 맛집이랑 소문을 들어서 왔는데 촬영해도 될지 여쭤볼까요? 과연 섭외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출연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바로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. 바로 군지미스 또는 춘천의 막국수. 닭갈비와 함께 춘천 대표 음식 투탑으로 알려졌는데요. 춘천에 왔는데 그 맛을 안 볼 수 없겠죠?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기다리고 중간 투입으로 잘 먹던 막국수에 육수를 왜 붓는 거죠? 비빔으로 먹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물을 부어가지고 먹으면 또 다른 맛,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요. 시원하게. 물이면 물, 비빔이면 비빔이지 두 가지 다 즐길 수 있다고요. 춘천 막국수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?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, 옛날부터. 네. 제가 비빔으로 일단 해놓고 취향껏 육수도 부어서 먹고 그냥도 먹고. 매콤한 양념장에 동치미 육수의 감칠맛이 더해지니 환상의 조합입니다. 매콤한 비빔으로 시작해서 시원한 물 막국수로 마무리. 맛있어. 비빔으로 먹을 때는 메밀향도 나고 매콤하면서 또 육수 넣어서 국수에서 먹으니까 또 시원하고 개운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. 막국수만 해수로 57년. 일대 주인장은 은퇴하고 현재 주인장과 아들이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. 노포라는 데가 유명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가는 노포라 해야 되거든. 그렇죠.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은 오잖아요, 여기는. 늘 오는 데고 맛에 실패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믿고 오는 거죠. 취향껏 조절해 먹는 막국수 촬영 완료.